금은방울 털기 위해 건물 벽을 공구로 뚫으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벽을 뚫다가 금은방 주인이 벽 내부에 설치해둔 철판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여성이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. 주인과 상담을 하는가 하면 내부 곳곳을 태연하게 둘러봅니다. 30분 남짓 이런 행동이 이어집니다. 그로부터 한 달 뒤, 마스크와 모자를 쓴채 금은방 주변에 다시 나타난 이 여성. 사전 답사라고도 귀금속을 훔치는데 실패한 채 범행 현장을 급히 빠져나갑니다. 경찰에 구속된 36살의 이씨는 이날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6시간 동안 금은방 옆 분식점 벽을 해머나 곡괭이 등으로 뚫으려 했습니다. 와서 보니까 때리면 진짜 깨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굳혔답니다. 그래서 시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A씨는 금은방 벽 내부가 철판으로 둘러쳐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. 금은방 주인은 15년 전 벽이 뚫려 7억 원어치의 귀금속을 털린 경험이 있어 철저하게 대비를 해왔던 겁니다. 두분 도둑은 안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벽을 뚫으면 안 되겠다. 철판을 붙여야 되겠다 싶어서. 수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영화 같은 범행을 시도한 A씨.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이어진 벽을 뚫기 위한 영화 같은 사투는 쇠고랑을 차는 결말로 끝을 맺었습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